이름은 모르겠어. 표준으로? 그때 할머니가 무슨 풀 같은 걸로 지어낸 적 있었거든? 야, 근데 넌 이거 왜 거꾸로 들고 있냐? 저는 준호 형 말 따를래요. 우리 팀 리더잖아. 나한텐 꼭 필요한 거거든. 마음에 안 드냐? 내가 가지고 있을게.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. 이곳이 전혀 평화롭지가 않다. 바로 이 벌건 여자애 때문에. 힘들어하나 봐. 병원에 혼자 있는 거 답답하고 우울해한대. 빨리 어플러스를 찾아야 돼.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동생이랑 친구가 있었거든. 그것 때문에 아니야.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, 정연아. 여기서부터 코르지님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. 왜 말 안 했어? 아,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! 우리가 방금 걔네들보다 좋은 놈들걸? 그만 다시 하지 말랬지. 당연한 거잖아. 형 다리도 나쁜데. 다 나갈 때까지 내가 빠진 바였지. 팬들 또 기다려갈 수 없잖아. 네. 작은 부인이 되어줄래? 비록 정부인은 아니어도 내가 잘해줄 사람은 너뿐이니까. 내 첫째 부인으로 맡겠대도 넌 싫다 했을 거다. 좋아한다고 바로 얘기하지 못했어.